여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인데 숙소가 정말 너무 유럽풍으로 예쁜 거예요. 근데 가격이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요. 이게 좀 말이 안 돼. 여기가 보면은 되게 넓잖아요. 근데 하루에 2만 5천 원 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창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침실의 분위기랑 그리고 결정적으로 밖에 베란다가 있어요. 이렇게 좀 트여 있는 공간이 다른 호텔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1박의 가격이 2만 5천 원이고 2박 하면 5만 원인데 호텔 2박 가격보다 훨씬 싸요. 말이 안 돼. 진짜 이런 집이 서울 있으면 전 진짜 바로 살것 같아요. 서울 집값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엌인데, 왜이 가스레인지 조차 예뻐 보이는 건지. 약간, 확실히 이런 좀 유럽풍은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점이 뭐냐면, 냉장고 코드선을 안 뽑아놔요. 그래서 물이 미지근해요. 아, 숙소 들어가서 시원하게 물 마셔야지 생각하면 절대 그거 못 하고요. 그리고 여기 식기랑 이런 것도 다 있고, 제일 중요한 라면 끓여 먹을 냄비인데 너무 크지 아니 너무 길지 않나요 손잡이가? 꼭 필수템으로 챙기셨으면 하는 게 샤워 필터. 이건 진짜 무조건 챙기셨으면 해요. 한 번만 써도 노래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갈땐 정말 무조건. 이제 여기서 이틀을 묵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숙소는 여기까지. 안녕. 제가 아까 입던 수건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여기 진짜 뭐가 많다. 대박 신기해. 부대 되게 신을 것 같다. 다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여기 다 돌려면. 근데 여긴 실내가 실내가 아니네. 너무 더운데? 신발 가져가. 찾아볼게요. 신발을 잘못 입었네. 음식 시장인가 봐. 아니,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른 데네? 오, 대박. 우리 그 주황시장이랑 똑같아서, 주황시장이라고 부르나 봐. 다 있네. 여기는 특이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내일집이야. 정말 바람이 갑자기 불어요.
그렇게 될수 있어요. 지금 제가 탄 툭툭은 좀 좋은 툭툭인 것 같아요. 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심지어 마른 하늘에 비도 오더라고요. 그 아까까지는 머리를 만졌는데 지금은 그냥 만지지 않아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져서. 확실히 동남아는 물이 와 너무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 원래 싱겁게 먹는 거 좋아해서. 10달러. 한국 돈은 10,000원 좀 넘는 거죠? 마실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급 한국해뒀어. 진짜로. 여기. 안 시원해도 돼요.
아니 아니 시원해지. 아니 잠깐만 빠른 말 거나. 내 한 줄기의 빛. 이제 너무 가고. 우와 멋있다. 대박. 찍어 찍어. 너무 가고 싶어요. 오. 아 뭐가 이렇게 있구나. 우와 신기해라. 근데 정말 거짓말 안 쳐 여러분. 여기선 실내에 사놔도 시원한 실내가 없어요. 아 충격적이야. 옛날 그 가마랑 막 이런 우리 때도 막 조선시대 때 쓰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지금 그 관광 모드의 그거 자체 잃었어요. 그 더위를 먹었다는 그 기분을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오 황금 덩어리 저예요. 안녕. 어머머머 어머 이거 진짜 금인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렇게 있어요. 어머머 이게 마지막이고 저기가 나가는 문인 것 같아요. 이걸로 끝. 중복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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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